데일리 드로잉의 디디입니다. 오늘 디디는 바이올린을 그려보았어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긴 네모를 그려주세요. 길게 그리고 밑은 오목하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길게 이어지게 끝이 좁아지게 윗부분에 그리고 반듯하게 네모를 더 그려요. 이쪽으로 이렇게 납작하게 튀어나온 부분들을 그리고요. 이제 바이올린의 몸체를 그려줄 거예요. 몸체는 위는 조금 작고 아래는 조금 더 넓게 땅콩 모양으로 그리면 돼요. 그려주고 한쪽을 따라서 두께감을 더하기 위해서 조금 더 그려줄게요. 여기 밑에 이렇게 둥글게 그리고 밑이 뾰족한 동그라미를 그려주고요. 여기 어깨 되는 부분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제 선을 그릴 건데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점을 찍어놓고 선을 밑에 이 아래선까지 쭉 연결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선이 되었으면 줄감개를 바깥쪽으로 그리고 T자 모양으로 처리해주세요. 이제 바이올린의 무늬를 그릴게요. 이쪽에 이렇게 그리고 따라 그려주세요.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따라 그려주세요. 이제 바이올린은 완성되었어요. 바이올린의 활을 그려볼게요. 활은 쉬어요. 길게 선을 그리고 조금 두께감 있게 쭉 연결해주고요. 가운데 두 개를 남겼잖아요. 이 부분을 튀어나오게 그려주세요. 지나가게 한번 그리면 바이올린의 활도 완성되었어요.